나이도 나이지만 노안이 훅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좁은 화면에 거기다 잉글리쉬로 막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상을 막 쓰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아, 막 조명, 마이크 바쁩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스텝이 10명이 한 걸 혼자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요, 막 바빠요. 그래도 여러분 만나서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르고요. 공부도 저한테 정말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기도 해요. 비가 막 많이 오네요. 그러면 활짝 열어놓은 방문을 살짝 닫고 오겠습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은 좀 화면 조정 시간이 길었네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비가 시원하게 오는데요. 아, 분위기 좋은데요. 그냥 바로 앉아서 명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죠? 아, 비 오는 날 걷기 명상이야. 이런 날 하기 좋아요. 왜냐면 일어나실 때 무릎이 아이고 고고고고고고 이러면서 일어나실 수도 있고요. 척추가 우두두둑 이러면서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실내에서요. 밖에서 막 이렇게 다닐 때는 사실은 걷기 명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사실 뭐 혼자 살아서 방 좁은데 그냥 하나 그냥 있는데 그러면 요가 매트 하나 정도여도 걷기 명상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트의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실 때는 우선은 발바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에서 골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동작을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양손을 배꼽 있는 데 가져간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들고 숨을 내쉬면서 뭐 뒤꿈치부터 먼저냐 발끝부터 먼저냐의 이론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해서 발바닥 전체의 느낌을 느끼고 체중을 이동한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들고 내쉬면서 뒤꿈치부터 천천히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선은 걷는 폼에서부터 내가 고요해질 수가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듯 걷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발 한 발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로 이동할 때는 조금 어렵겠죠. 근데 식탁으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내가 냉장고를 향해서 간다거나 이럴 때는 아주 천천히 걷기 명상을 하듯이 걷게 되면 식욕에 대한 욕구가 좀 조절이 되면서 그 걷는 폼과 숨을 마시면서 한 발을 들고 숨을 내쉬면서 한 발을 내려놓는 그 순간 식욕에 집중하기보다 식욕에 집중할 때에는 뇌 자체가 이제 뇌하수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식욕을 돋구는 신경 자극이 움직이는 반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식욕이 먼저 이렇게 막 돋구질 때는 침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보다는 발바닥으로 움직이게 되면 식욕에 있었던 그 신경들이 발바닥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고요하게 톤이 다운이 되고 천천히 걸으면서 아, 내가 이게 정말 음식이 지금 필요한 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되지? 이게 욕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냉장고를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좋은 에너지를 채워서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냉장고로 가는가 냉장고를 갈 때 무슨 그렇게 생각이 고뇌가 많아요? 많아야 돼요. 특히 냉장고 갈 때 고뇌가 많아야 돼요. 화장실 갈 때 고뇌가 많으면 문제가 있죠. 근데 화장실은 그냥 빨리 가셔서 해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냉장고는 아주 천천히 최대한 slowly 잉글리시 나왔습니다. slowly 가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실내에서 움직이면서도 걷기 명상, 한 걸음을 걸을 때도 그게 명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기 명상 이러면 시간을 딱 잡아서 아, 내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명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처럼 집안에서 제가 지금 화장실까지 가는데 뭐 집이 넓지 않아서 한 5 발자국이면 가요. 아, 한 6 발자국 갈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숨을 마시면서 한 발을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한번 해보실래요?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2 걸음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3 걸음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4 걸음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5 걸음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시간을 천천히 걷는 분과 우다다닥 빨리 가서 1, 2, 3, 4, 5 이렇게 뛰듯이 가서 화장실을 가시는 분은 완전히 생활 톤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오갈 때 집안에서 뭐 세탁기를 향해서 걸어간다든지,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걸어간다든지, 뭔가 TV를 켜기 위해서, 끄기 위해서, 뭐 리모컨을 가져가기 위해서,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걸을 때, 샤워를 하기 위해서 걸을 때, 이때 아주 매 순간순간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이 순간 내가 집중한다, 이렇게 보는 게 걷기 명상이라고 보면 맞으실 것 같고요. 그게 나는 생활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혼자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서 정확하게 걷는,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뒤꿈치부터 발바닥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뒤꿈치, 발바닥, 발끝까지 천천히 내리는 이 방법을 1시간 정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도를 하셨다가, 일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를 향해 가거나, 샤워를 할 때, 옷을 갈아입으러 갈 때, 뭐 스마트폰을 잡으러 갈 때, 리모컨을 찾는다거나, 책을 찾으러 갈 때나, 이제 청소를 할 때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이럴 때도 그냥 버리러 가는 게 목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하기보다는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는 게 삶에서 전체적으로 명상의 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걷기 명상은 삶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상에서 시도하시다 보면,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자연스럽게 걷기 명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앞부분에 보면 옴 만트라를 하면서, 또는 아멘, 에이멘, 옴 마니 반메 훔, 각자의 종교에 맞도록 그런 만트라를 하면서 하세요 하는 내용이 또 한참 몇 달 전 앞쪽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하시면서 옴 하시는 거는 종교가 없을 때, 아멘, 에이멘 하시는 거는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실 때, 또 나는 불교인데 그러면 옴 마니 반메 훔, 옴 마니 반메 훔, 아멘도 좋고 에이멘도 좋고요. 아멘, 에이멘, 심장에서부터 소리를 내면서 옴 마니 반메 훔, 이건 온 전체가 울리는 소리거든요. 아멘은 아주 좋은 소통이 될 수 있고 사랑이 가득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만트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나는 종교가 없어, 그런 단어는 나한테 좀 부담돼 이러면 옴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트라와 함께 또 지금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는 만트라와 하는 걷기 명상을 하시다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근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걸을 때가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걸을 때도 아 내가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지? 내 생각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인연분과 어떤 대화의 방향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게 걷기 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높은 수준의 걷기 명상은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대화를 해야 되지? 지금 이분과의 인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이지? 를 가능하게 하면서 한다면 그거는 정말 업그레이드가 된 아주 좋은 걷기 명상의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 명상, 2분 걷기 명상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명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걷기 명상을 위한 2분 집중 명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하시고요. 내쉬면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서서 한번 해볼까요? 자, 숨을 마시면서 한 발을 뗍니다. 내쉬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땅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리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내릴 때 발바닥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에 집중하시고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게요.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온 몸의 근육과 신경의 움직임에 집중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지금 내가 냉장고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음식을 향한 이 마음이 욕구인지 건강을 위함인지를 잘 점검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시고 내쉬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정리해 보셔도 좋아요.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쉬면서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수다니파타를 읽어드릴 텐데요. 수다니파타를 읽어드리는 동안 지금 보여드린 그 걷기 명상의 형태를 계속 해보셔도 좋아요. 마지막에 앉아서 하는 명상 전까지 한 5분에서 7, 8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한번 걷기 명상을 해보시면 와 이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집중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간디아에 대한 설법의 경을 읽어드릴 텐데요. 특히 걷기 명상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은 허리가 안 좋거나 발목,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오래 앉지 못하거나 이제 조금 좌법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고관절 있는 데가 너무 긴장돼서 나는 그 좌법만으로도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럴 때는 지금 하시는 걷기 명상으로 그 명상의 시간을 길게 놓고 마지막에 앉아서 2분 집중 명상으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융은 그 땅을 대지, 생명의 여신, 생명력 이라고 보면서 그 무의식과 연결된 이미지를 땅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서 나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아주 깊고 깊은 내가 평상시에 떠있는 의식으로서 가려놓았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간디아에 대한 설법의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땅하와 아리따와 라가를 보고 성적 교섭에 대한 욕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 발조차 그것을 건드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의 왕들이 원했던 여자, 그와 같은 보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떠한 견해, 계율, 습관, 생활과 어떠한 존재로서의 재생을 주장합니까? 자, 여기에서 그 땅하와 아라띠와 라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쭉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제 여기에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간디아여, 이와 같이 나는 말했습니다. 라고 진술할 뿐 그러한 나에게 가르침에 대한 집착은 없습니다. 관찰하면서 견해에 집착하지 않고 성찰하면서 나는 내면의 정멸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자시여, 사변적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면의 정멸을 강조하시고 그 의미를 설하는데 어떻게 현자들이 그것을 설합니까? 마간디아여, 견해나 배움에 의한 또는 규범과 금계에 의한 청정을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간디아여, 견해가 없고 배움이 없고 규범과 금계가 없는 청정도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 없이 고요하여 존재를 갈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해나 배움이나 또는